안녕하세요. 푸푸쿠푸입니다. 오늘은 친구가 없어서 항상 혼자서 AI들과 놀고 있는 뮤비분들을 위해 포르자 호라이즌의 멀티플레이 컨텐츠에 대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가시죠. 가장 먼저 호라이즌 투어입니다. 호라이즌 투어는 맵을 보시면 멕시코 페스티벌 위에 있는 아이콘을 통하여 진행할 수 있습니다. 호라이즌 투어 같은 경우 다른 유저와 팀을 맺고 AI와 66팀전을 하는 멀티플레이 컨텐츠입니다. 레이스의 종류, 차량의 종류, 클래스는 맵 판마다 랜덤으로 정해지며 레이스가 한 판 끝나면 다음 레이스 목적지까지 직접 이동하셔야 하며 모든 팀원이 도착해야 시작이 됩니다. 만약 한 명이라도 안 왔다면 올 때까지 기다리거나 시간이 지날 때까지 기다려야 하는 단점이 있긴 합니다. 그리고 AI의 난이도는 대략 평균에서 평균 이상 난이도인 것 같습니다. 정확한 정보는 아니고 제가 달리면서 느낀 난이도이며 실제로는 다를 수 있습니다. 레이스가 모두 끝나면 방금 본인과 같이 달렸던 팀원들과 대열을 만들 수 있으며 왜인지는 모르겠지만 레이스 중간에 팀원이 나가면 그대로 레이스가 종료됩니다. 승패 상관없이 그냥 서로서로 편하게 즐기는 멀티플레이 컨텐츠이기 때문에 뮤비분들도 부담없이 즐기셔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다음은 본격적인 멀티플레이 컨텐츠입니다. 호라이즌 투어처럼 편하게 달리는 것보단 경쟁에 좀 더 초점이 맞춰진 호라이즌 오픈 컨텐츠입니다. 호라이즌 오픈은 메뉴에서 온라인 탭으로 가시면 즐길 수 있으며 오픈 레이싱, 오픈 드리프트, 놀이터 게임, 사용자 지정 레이싱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각 컨텐츠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멀티플레이 컨텐츠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오픈 레이싱입니다. 오픈 레이싱은 개인전이며 차량과 레이스가 랜덤으로 정해지고 맵판마다 3번의 레이스를 진행하여 점수를 종합하여 우승하는 컨텐츠입니다. 레이스는 드래그 레이스를 제외한 모든 레이스가 랜덤으로 정해지며 클래스는 S2 클래스, S1 클래스, A 클래스, B 클래스 중 랜덤으로 정해집니다. 차량은 레이저 타키온 스피드와 제이규어 아이페이스 차량을 제외한 모든 차량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대열을 만들고 같이 입장할 수 있으며 친구가 오픈 레이싱을 즐기고 있다면 대열에 참가해 난입도 가능합니다. 하지만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경쟁을 하는 컨텐츠이기 때문에 원활한 진행을 위해 상대방과 속도 차이가 어느 정도 발생할 경우 투명화가 발생하여 상대방의 차량을 무시하고 진행할 수 있으며 고의로 상대방을 방해하는 행위를 할 경우 심하면 영구정지를 당할 수 있기 때문에 주의하셔야 합니다. 다음은 오픈 드리프트입니다. 오픈 드리프트의 경우 이름 그대로 드리프트를 하는 레이스입니다. 레이스의 종류가 따로 있지는 않고 결승점을 가장 먼저 통과하는 사람이 우승하는 게 아닌 드리프트를 통해 점수를 획득하고 제한시간 동안 한 바퀴를 돌면서 점수를 획득하여 순위를 매기고 세 번의 레이스 동안 가장 점수를 많이 획득한 사람이 우승하는 레이스입니다. 한 바퀴 동안 점수를 획득해야 하기 때문에 로드레이스 중 석힐 레이스 맵이 랜덤으로 등장하며 클래스는 S1 클래스와 A 클래스 두 가지 클래스 중 랜덤으로 정해집니다. 점수를 통한 경쟁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투명화가 되어 남들과 부딪히지 않고 벽에 박아도 점수가 유지되며 최대한 안 끊기고 점수를 획득하는 것이 포인트입니다. 드리프트를 할 수 있어야 하며 당연하지만 드리프트 차량을 제공하지 않으니 튜닝을 따로 하고 오셔야 합니다. 다음은 놀이터 게임입니다. 놀이터 게임은 빗발러시, 왕좌, 가명 이 세 가지 게임을 진행하여 각 레이스별로 점수를 획득하고 세 번의 레이스 동안 가장 점수를 많이 획득한 사람이 우승하는 경기이며 팀전과 개인전이 랜덤으로 등장하며 클래스는 S2 클래스, S1 클래스, A 클래스, B 클래스, C 클래스까지 등장하며 팀전은 페스티벌에서도 자주 나오는 레이스니 팀전은 제외하고 개인전은 팀전에서 진행하는 놀이터와는 룰이 조금 다르니 개인전 룰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깃발 러시는 정해진 색깔의 깃발을 먹고 똑같은 색깔을 가진 위치로 가져가면 점수를 획득하는 경기입니다. 다른 사람이 본인을 터치하면 깃발을 뺏기기도 하며 반대로 다른 사람의 깃발을 뺏을 수 있습니다. 왕좌는 시작하면 왕관을 가진 사람이 정해지는데 그 왕관을 터치로 빼앗거나 왕관을 획득 시 최대한 오래 버티고 있으면 되는 간단한 경기입니다. 왕관을 획득하고 있는 시간을 기준으로 순위가 정해집니다. 감염은 경기 시작 시 한 명이 감염자로 정해지고 감염자에게 부딪히면 감염되며 감염당하는 순간 타이머가 정지되고
다른 사람을 감염시킬 수 있게 됩니다. 최대한 감염되지 않고 오래 버티는 시간대로 순위가 정해지는 간단한 경기입니다. 다음은 사용자 지정 레이싱입니다. 사용자 지정 레이싱은 말 그대로 본인이 하고 싶은 레이스와 클래스를 선택하여 진행하는 커스텀 레이스입니다. 단, 오픈 레이싱을 기준으로 레이스를 선택할 수 있으며 오픈 드리프트, 놀이터 게임은 선택할 수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최후의 승자입니다. 최후의 승자는 배틀로얄 컨텐츠입니다. 레이싱 게임에서 배틀로얄 컨텐츠는 많이 어색하실 겁니다. 제가 어떻게 하는 건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대 50명의 유저가 본인이 원하는 장소에서 시작하며 시작 시 아레나가 생성됩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아레나가 줄어들게 되고 아레나는 최대 4번 줄어듭니다. 아레나에서 일정 시간 벗어나면 타락하게 됩니다. 모든 유저가 1등급 비트를 타고 시작하게 되고 차량의 등급은 10등급까지 있습니다. 차량의 등급이 높아지면 더 빠른 차량을 획득할 수 있으며 차량의 등급을 높이기 위해서는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가장 먼저 맵 주변 보라색 연기가 나는 곳으로 가서 다른 등급의 차량을 획득할 수 있으며 등급은 랜덤으로 생성됩니다. 한 번에 높은 등급의 차량을 획득할 수도 있습니다. 다른 방법은 다른 유저를 만나 경적을 울리면 정면 대결을 할 수 있고 대결 시작 시 임의의 목적지가 생성되며 먼저 도착하는 사람이 이기는 간단한 대결입니다. 정면 대결에서 이긴다. 본인 차량의 등급보다 한 단계 높은 등급의 차량으로 바꿀 수 있거나 상대방의 차량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참고로 거절할 수는 없으며 당연하게도 정면 대결에서 패배하면 최후의 승자에서 타락하게 됩니다. 이렇게 차량의 등급을 높이면서 마지막 아레나까지 생존하게 되면 정면 대결이 금지되며 일정 시간이 지나면 남은 모든 생존자들에게 똑같은 목적지가 주어지며 가장 먼저 도착하는 사람이 우승하게 됩니다. 이렇게 포르자 호라이즌의 멀티플레이 컨텐츠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포르자 호라이즌이 가이드가 개판이라 생각보다 멀티플레이 컨텐츠를 모르시는 분들이 많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영상으로 만들어 보았습니다. 싱글플레이에 지치신 분들은 한 번씩 해보시길 바라며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